오늘 보여드릴 건 미니 왕족발이라는 제품인데, 저도 족발을 좋아해서 뭐 편의점, 슈퍼마켓 그런 데서 다 골고루 먹어봤는데 또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더라고요. 볼까요? 미니 왕족발이고요. 국내산 돼지다리에다가 간장, 물엿, 감초, 대파, 생파, 마늘, 정제염병이 들어갔고, 제조원은 자연식품이란 데서 평택에서 한 거네요. 전자레인지 데우지 말고 개봉 후 바로 드시랍니다. 자연식품이라는 회사인데 또 이런 건 처음 보네요. 이렇게 새우젓이 하나 들어있고요. 가격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4,600원에 들었습니다. 독특하게 생겼죠? 이것만 그렇게 생긴 건가? 또 일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, 전자레인지 데우지 말라는 거 보니까 데우면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염색된 거. 음식보다 바뀌시고, 이렇게 저 데우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여행 같은 데 가서 드시기에 딱 좋죠. 꼭 데워서 드셔야 되는 건 여행 가서 뭐 산이나 그런 데 가서 못 드시니까. 어휴, 근데 씨, 너무 차갑다. 근데 뭐 생각보다는 살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뼈가 많아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한번 찬 상태인데 먹어볼까요? 쫄깃한 맛은 좋네요. 근데 전반적으로 뼈가 너무 많다. 이것도 뼈죠. 이것도 앞에 빼고 다 뼈. 이건 뭐 살이었고 그다 뼈네. 그건 아쉽네요. 전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. 족발 제품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.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거, 요런 거 제품은. 족발 같은 걸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은, 그 전통시장에 파는 그, 저거 있잖아요. 미니 족발. 그거 맛있고요.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은, 뼈 없는 족발 슬라이스 그런 거 팔면,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. 요게 아까 용량이 얼마였죠? 용량이 400g 정도인데, 그거는 이제 뼈 없는 게 1kg에서 만 원도 안 합니다. 만 원 정도 할 겁니다. 좀 맛있고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 맛있다. 참고하셔서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